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라 복음 신문에서 지난 주간에 필라에서 사역하시는 이태우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신문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같이 만나서 세미나를 가졌는데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나이가 51세인데 결혼을 안 하고 목사님 아들입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서울대 미대를 나왔습니다. 미국 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서 목회를 할까, 한국으로 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라 그런 음성을 듣고 지금 템플 대학 웨스트 쪽으로 빈민가 가장 위험한 그런 마을 동네에 선교를 합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그냥 동네에서 집 세 얻어가지고 혼자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면서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여름 썸머 캠프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한 달 동안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성경학교가 뭐 짧은 기간이 아니고 한 달 동안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는데 그 동네에 가서 동네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거리 청소 쓰레기 줍는 거를 했대요. 그러면서 쓰레기 줍는 거 매일같이 쓰레기 줍고 쓰레기 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서로 치우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화분을 사다가 집집마다 이렇게 나눠줬대요. 동네에서. 그리고 이제 음식을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바베큐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친분을 가졌대요. 그가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심지어 같은 흑인인 사람들도 다 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썸머 캠프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아이는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내일도 살게 해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라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왜 너는 기도 제목이 그거냐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맨날 총소리 있고 그리고 그냥 엄마 아버지가 다 그냥 감옥에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니까 어린아이가 사는 게 하루하루 내 목숨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하여튼 그 아이들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여름에 이번에도 7월 달에 캠프를 하는데 많은 자원봉사들이 와서 같이 그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꿈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교회도 옆에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이 그 돌보지 않냐 했더니 교회들이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역 또 필라 같은 필라 지역인데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참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가주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 좋은 그런 간증 사역을 들었습니다. 어떤 엄마가 어린 딸이 있었는데 미술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의 얼굴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의 눈도 크게 그리고
코도 예쁘게 그렸는데 귀를 안 그린들 귀를. 그래서 왜 귀를 안 그릴까 엄마를 불러다가 얘기했더니 엄마가 직장을 다니는 엄마였습니다. 바쁘니까 항상 시간에 쫓기니까 자녀가 요구를 해도 바쁘다고 다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우리 엄마는 귀가 없다고 그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아이들을 인내하면서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요즘에 우리 손주 재영이가 말을 잘하니까 그 아빠가 얘기하더라고. 요즘에 재영이하고 대화가 통한다고. 대화가 통한다고.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아이들은 자기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해요. 정말 우리가 가정적으로 그 들어주지 않으면은 그냥 나중에는 나이가 들을 때 얘야 만나자 그러면 저도 바빠요 바빠요 그래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과 부모가 만나지 못하고 대화할 수 없다면은 그건 참 불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디모데 후서 1장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하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은 이 디모데 후서는 이름 그대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대선교사요, 또 기독교의 가장 귀한 위대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청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전도하다가 만난 청년인데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잘 따라다니면서 선교사역에 같이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이 디모데 후서는 지금 네로 황제 때 순교하기 직전인데, 바울이 칼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그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편지입니다. 여기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여기 보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육신의 아들이 아니죠. 영적인 아들을 말하는 믿음의 아들이고 또 사역의 아들이고 좀 하나님의 종이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은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된 것은 참으로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바울의 가장 귀한 동료이며 동역자였고, 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종으로 또 귀하게 키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복음의 그런 사역자지만 유대인들에게나 또 헬라인에게나 다 유익하기 위해서 디모데에다가 할례를 했습니다.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할례인이지만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견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디모데는 제3차 선교여행 때부터 본격적인 조력자가 되어 바울을 도왔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래서 정말 신실한 그런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이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고 그의 모든 영혼들과 사역들을 위해서 눈물로 사역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눈물의 기도의 사람들이 모세가 나오고,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또 기도의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의 총애와 신임을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좋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자녀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자녀로서 성장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무슨 공부들 잘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좋아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바울이 그 디모데를 좋아한 것 같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이 칭찬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바울이 이 디모데를 칭찬했습니다. 이 양심은 타락한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가책이 창세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것이 창세기에 나오고, 또 모든 인간들의 내면에 도덕적인 분별력으로서 양심이 존재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들이 다 이 양심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게 되고 양심이 법이 돼서 그런 것들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양심이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부패하거나 화인 맞거나 그 양심의 가책에 이끌리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과 용서하심을 통하여 양심의 깨끗함과 완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그 타락한 양심, 악한 양심, 부패한 양심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찾아야 되고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조금도 가책이 없이 꺼리낌이 없이 청결한 양심을 디모데가 가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양심을 깨우고 또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모친은 유대인이었으나 믿는 자였습니다. 부친은 헬라인이지만 이미 작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말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을 가는다고 하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으라고 그러는데 난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것이 믿어지는 게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발견하고 그것을 가정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그 도우심을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 뭐 예수님도 다 신화로 생각하고 성령님 뭐 더구나. 우리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미국 인구의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지금 뭐 하나님이 막 그냥 알라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뭐 이슬람화 될 뿐 아니라 뭐 세속화되고 모든 사람들 전도를 하면요 오히려 그냥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티 그리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위기인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면 정말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뭐 물이 없다고, 무슨 양식이 없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과 이 복음과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 배우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부모가 경건한 교훈과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이라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찾게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줘야 됩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마하트마에게 어디를 좀 가자, 그리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사무소에서 내렸는데 차가 이상이 있어서 정비 공장에 가서 차를 갖다가 고치고 5시까지 여기 나를 데리러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정비공장에서 차를 봤는데 그 차가 금방 고쳐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남은 거예요. 5시까지 시간을 해서 영화나 보러 갈까?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는데 한 편만 보면 되는데 재미있어가지고 두 편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6시가 넘어버린 거예요. 5시에 만나려고 하는데 6시가 넘어서 그냥 부랴하게 그냥 아버지를 데리러 왔더니 아버지가 너 왜 늦었냐 그랬더니 예, 그 차가 좀 늦게 고쳐져가지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 차가 늦게 고쳐져가지고 늦게 온 거야? 예, 그렇게 아버지는 말하면서 그래 됐다. 너는 차를 타고 가고 나는 걸어가겠다. 거기가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 거리를 그냥 아버지는 걸어갔어요. 왜 걸어갔냐면 내 아들이 정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보고 내가 아버지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차가요 그 아버지를 졸졸 따라와가지고 5시간 걸리는데 집에 왔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절대 정말 거짓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 자녀들은 없어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신들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겁니다. 그 순진하고 착하고 그렇게 자라는 자녀들이 왜 삐뚤어지겠어요?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바로 가지 않으면 그 자녀들을 바로 우리가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총애받는 그런 인물로 키워진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시고 또 그런 책임을 감당하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가 아니더라도 많은 어린이들에게 지금도 학대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버려지고 있는 그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고 또 키워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인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성별시켜 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소망이 없으면, 이제 가정에 소망이 없으면 나라도 민족도 세계도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세계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주여 불쌍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키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끄세요. 하나, 둘, 셋, 넷.